아, 네, 여러분 지금 이제 빙어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. 아, 제가 이제 드디어 차가 생겨가지고 빙어 잡으러 갑니다. 오늘 솔직히 뭐 얼음 낚시가 거의 2년 만이거든요. 제가 작년에 얼음 낚시를 거의 못했어요. 가려고 하니까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이제 아마 이제 좀 있으면 한 30분 뒤면 도착하거든요. 자, 그럼 바로 가서 빙어 한 10마리, 아니 10마리 뭐 한 50마리 잡아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출발한다. 여러분 가시죠. 자, 갑시다.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, 투건자입니다. 뭐 아까 이제 차 영상이 있었지만 이제 오늘 뭐 겨울이기도 해서 작년에는 못한 얼음 낚시, 빙어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. 일단 오늘 이렇게 여기서 좀 빙어 좀 잡고 집 가서 요리하고 그런 영상까지 쭉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오늘의 미끼는 바로 요 안에 들어있는데요. 요 안에 바로 이제 구더기가 들어있습니다. 이제 빙어는 이런 구더기 같은 생미끼를 좀 미끼로 쓰는데요. 보시면 와, 그럼 보이세요? 이 꾸물꾸물 거리는 거 바로 파리의 구더기입니다. 자, 오늘 요걸 미끼로 해서 한번 빙어들을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. 자, 이제 요 안에 넣어줄게요. 슉슉 됐다. 와, 여러분 지금 빙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. 이게 바로 빙어인데 요건 이제 솔직히 말해서 바닷물고기예요. 바닷물고기인데 이제 산란하러 올라오는 그런 이제 연어와 비슷한 생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와, 잠시만요, 햇빛에 이렇게 보면 진짜 예쁘죠? 역시 그리고 바닷물고기라 또 회로 먹어도 괜찮다고 해요. 자, 이렇게 일단 좀 몇 마리 잡아놨어요. 요거는 이제 잡아가서 집에서 도레뱅뱅이야 이제 여러가지 음식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게 어 잡힌 것 같은데? 잠시만. 오, 잡혔다. 오, 잠시만요. 오, 추가 걸렸어. 오, 여러분 이렇게 진짜 방금 넣었거든요 저? 근데 계속 나오네요. 얘네가 지금 밥 먹는 타이밍인가? 자, 여러분 이렇게 빙어가 잡혔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한 30마리 정도만 잡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. 그러면 그 정도만 잡고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이제 빙어를 잡았거든요. 다 잡았어요. 사실 이제 좀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집 가서 이제 마지막 요리하고 이제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자,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와, 빙어가 진짜 신기하죠? 제가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야, 여러분 진짜 빙어가 어우 싱싱합니다. 사실 이렇게까지 잡을 줄 몰랐는데 그래도 나와줘서 되게 다행인 것 같아요. 이제 집 가서 뭐 도리뱅뱅이, 아마 도리뱅뱅이를 할 것 같은데 일단 빙어와 관련된 음식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집으로 갈까요? 자, 여러분 일단은 이제 여기다 도리뱅뱅이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요 위에 팬에 일단 식용유 한번 뿌려서 일단 데워 주겠습니다. 와, 여러분 자, 이제 도리뱅뱅이를 드디어 완성했습니다. 여러분 보이시나요? 자, 여러분 와, 이렇게 이제 와, 이렇게 플레이팅까지 완료했습니다. 사실 처음에 도리뱅뱅이를 막 그대로 지져서 만들려고 했는데 좀 망했어요.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. 그래도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? 보이시나요 여러분? 보이시나요? 이렇게 잘 초고추장하고 이제 잘 이렇게 졸여졌습니다. 되게 맛있을 것 같죠?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. 자, 역시 초고추장은 만능이에요, 만능. 여러분 이게 진짜 웃긴 게 비린내 하나도 없어요. 비린내 하나도 없고 뼈가 진짜 여리여리해가지고 와, 그냥 씹혀요. 그 느낌이다 이거. 초고추장하고 좀 섞어서 이렇게 했더니 그 맛나요. 맞아, 강정 맛나요. 제가 이제 살짝 여기 보이시면 참기하고 파도 좀 뿌려놨거든요. 같이 먹으니까 계속 꿀맛인데요. 와, 여러분 요게 사실 그 뭐라 해야 되지, 뭔가 강정인데 되게 무맛? 맛이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맛이 좀
고소한데 뭔가 좀 그 향이 별로 많이 없는 그런 강정 느낌이에요. 일단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그리고 진짜 거의 2년 만에 빙어 낚시, 얼음 낚시를 해봤는데요. 아 오늘 진짜 좀 동심 찾아간 느낌 되게 재밌었습니다. 이제 제가 앞에서 영상에서 봤듯이 제 쪽이 이제 차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차도 끌고 뭐 차 끌고 뭐 채집 가고 이제 뭐 잡으러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재밌는 영상, 좀 더 영향가 있는 영상 많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. 다음 영상, 새로운 영상,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